결혼보다 더 아찔하게. 우선 가고 싶습니다. 저희도 좀 불러주십시오. 네. 시도 후에 영주 씨가 관리할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추구 씨가 하신다고. 수저랑 컵이랑 이건 내가 씻어줄게.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고 회사 그치? 다니시고 하면 안 해봤겠지. 안 해보셨을 수도. 저는 약간 이제 자신감이. 그 정도 취한 상태면 합의를 보면 안 안 되지 않을까. 요새 뭐 레시피가 워낙 잘 돼 있어. 그럴까. 아 요리 좀 해요, 수혁 씨? 저는요. 아니 경학 씨는 그럴 것 같은데 아. 저게 딱 진짜 함께하는 행복이지 제일 큰. 핸드폰 확인하시나? 첫날 밤에는 넘어가도 됐을 것 같은데.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혼전 동거를 하시면서 잘 맞춰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양쪽 본가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일명 기생 동거 커플 현우 혜연 커플입니다. 대신 안 먹고 있다가 딱 당일날. 네. 그러면 짠 거랑 네. 탄수화물 먹어야 되니까 물 아마 된기가... 며칠 참으셨을 수도 있어요. 와 진짜 대단하다 보디빌더. 그래서 저도 저거 다 발라봤거든요. 오랫동안 한 걸 하루 만에 평가받는 자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혜연 씨 입장에서 조금 많이 아... 속상 놀랐을 것 같아.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면 된단 말이야. 근데 몸 밸런스 다 깨져있지 막. 저는 이제 그냥 딱 하나, 혜연 씨가 그럼 근데... 너무 고마운데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저희도 중요한 씬을 몇 개월을 준비하다가 예민해지긴 하는데 모르겠어요. 그, 네. 저 정도 그러니까 혜연 씨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다. 왜 순서 왜 바꿔? 메이크업에 좀 얼마나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. 그래도 원하던 순위에 올라와서 너무 다행이다. 내가 더 떨렸어.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? 뭔가 이런... 아. 아, 저 위태로워 보여요. 두 분 다음 주에 나오죠? 이게 다음... 여기는 드라마라고 하기엔 또 너무 리얼하고 에이. 근데 상황은 드라마고. 아이고...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졸려서 그런 거야. 좀 한참 생각해. 개인적으로 그림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그쵸.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네. 진짜 업계 용어다, 업계 용어. 오, 진짜로. 이거 사자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샀대. 저 가방이 꽉 차면 꽤 무거울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엄청 커. 가방이 엄청 커졌어요. 그러네. 초반에. 손에 쥐어만 줘도 될 것 같아. 가방. 가방 두고 나왔는데? 어머. 와. 그 하루 종일. 진짜 바쁘게 사신다. 오늘 하루보다는 뭔가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한 이해를 그러니까. 바라는 것 같아요. 진짜 마지막에. 화장실만 안 갔어도 완벽하게 내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. 결국 또 이번 주도 마음껏 사랑하시고요. 딱 동반!